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감동과 역동의 하나원크 K리그원 2023 오늘 18라운드 맞대결입니다. 대구FC 대 수원FC의 맞대결 아이브스포츠 강성규 해설위원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구FC의 최영원 골키퍼가 먼저 나서게 됩니다. 수비는 조진우, 홍정훈, 김진혁, 미드필더는 홍철, 이용래, 이진영, 황재원, 공격수는 바셀로스, 세징야, 에드가 선수입니다. 수원FC입니다. 박배종 골키퍼입니다. 수비는 정동호, 잭슨, 김현은, 이용, 미드필더는 박철호, 윤빛가람, 김선민, 장재욱, 라스와 이승우가 나섭니다. 역시 이승우가 먼저 나섭니다. 그러니까 많이 넣지 못해도 어쨌든 수비적으로 백스리가 굉장히 든든하니까. 자, 중원 쪽에서 일단 이승우 앞쪽에서 슛! 오호!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의 이런 장면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수원FC는. 에드가 역시 좀 내려와서 볼을 터치합니다. 이진영. 가운데 쪽으로 가기 좋은 패스입니다. 잘 열었어요. 잘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홍철 올라가면 왼발 크로스 바셀루스 바셀루스 왼쪽으로 나갑니다. 야, 바셀루스에게 홍철이 짧게 연결이 잘 됐거든요. 아, 거의 택배 크로스였는데 네, 이거는 안 됩니다. 김선민의 역할은 정해져 있어요. 사실 윤빛가람과의 조합도 마찬가지지만 네. 윤빛가람이 지금처럼 공격적인 위치로 올라가면서 조금 더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면 윤빛가람? 자, 왼쪽으로 내줍니다. 박스 쪽으로 슛! 골대입니다. 골대 다시 비어있어. 슛! 비나갑니다. 야, 골대 그리고 좋은 기회 윤빛가람의 슈팅. 세 경기 연속 골을 노려봤지만 빗나갑니다. 자, 안쪽으로 톡 치워줍니다. 라스 가볍게 들고 아 슈팅 걸려요. 자, 그러나 볼은 계속 손FC 중거리 슛! 수비만 고글절 코너킥. 윤빛가람 올립니다. 자, 뒤쪽에서 헤더. 아, 역습 기회일까요? 치고 갑니다. 가운데 쪽 바셀루스가 있습니다. 세징야 바셀루스! 바셀루스! 바셀루스 왼쪽에서 다립니다. 수비 따라옵니다. 바셀루스 박스 안쪽에서 가운데 세징야가 있습니다. 바셀루스 치고 가운데 쪽 세징야. 아하, 길었어요. 드리블이 깁니다. 뭔가 나올 듯 공격하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셀루스 볼 많이 몰고 있는 바셀로스. 뒤쪽 세지냐 리턴 바셀로스 자, 몰고 갑니다. 바셀로스 바셀로스 마무리가 마무리입니까? 야, 다 해놓고 패스를 하고 맙니다. 아, 이거 정말 잘 풀었는데. 아, 파워! 야, 지금 볼대 맞았나요? 볼대 맞았습니다. 와. 충분히 백패스를 해도 되는 거리에 아, 수비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거의 슈팅이 될 뻔했어요. 골대 맞았습니다. 다시 바로 올립니다. 헤더! 헤드가! 강원 뭐 이런 팀들은 승패가 나는 것보다 아. 자, 헤드가 가슴으로 패스했습니다. 바셀루스입니다. 왼발로 슛! 오! 골입니다! 바셀루스! 믿음에 보답합니다! 최원근 감독의 믿음에 보답하는 바셀루스의 골입니다! 이야, 바셀루스 왼발에 힘이 그렇게 강력하게 실렸다라고 보진 않았는데 야, 정확도 있는 슈팅이었고 에드가가 가슴으로 툭 떨궈주고 바셀루스의 왼발 득점! 예리하게 꺾여 들어갑니다. 바셀루스에게 큰 축하를 보냅니다. 야, 여기서 에드가가 잘 돌렸죠? 그리고 사실 한 템포 죽었단 말이에요. 예. 아, 그리고 낮게 깔려가면서 김현훈의 다리 사이를 통과하다 보니까 박배정 골키퍼 입장에서는 시야가 좀 가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군요. 이렇게 낮게 깔리는 슈팅은요 골키퍼 입장에서는 가장 어렵죠. 정동호입니다. 가운데 이승우, 정동호 뒤로 내줬고요. 윤빛가람! 윤빛가람! 슛! 오, 이 슈팅! 낮은 슈팅이었는데 최홀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헤드 갖죠. 지금 업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엎였어요. 자, 여기서 그냥 아예 엎여버립니다. 뒤쪽 일단 받아주는 정동호. 정동호 다시 한번 반대쪽에서 크로스 헤더! 라스! 약했어요. 자, 올렸고 뒤쪽 헤더! 조지는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야,
너무나 아쉬웠던 헤더입니다. 조진우. 맨 뒤에 조진우 쪽에 배달이 됐잖아요. 예, 제대로 찍었는데 방향이 약간 오른쪽이었습니다. 그 휴식기에 충분히 쉴 수 있다는 것을 선수들이 더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진야. 자, 이거 또 비었어요. 또 비었어요. 수 있습니다. 세진야 골점 막아냅니다. 자, 자 달려가는데요. 네. 일단 잡아냈습니다. 아, 지금 뒤쪽까지 되면서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볼 뒤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습에 대한 거를 준비하라는 또 미션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자, 안쪽에서 이성호 한 번 잡고 이승우입니다. 드디어 터집니다. 이승우 라스에게 업입니다. 아... 1대1 동점. 대구는 올 시즌 실점을 한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간 적이 없는데 야 이걸 좀 알 수 없게 됐어요. 또 양 선수가 터지고 이승우도 터집니다. 오늘 라스와 이승우 투톱을 선발 출전시킨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공중볼 경합을 K리그에서 가장 많이 따내고 있는 라스 옆에서 이승우가 해줘야 되는 역할 바로 이건데 이걸로 만들어냅니다. 사실 전반전부터 나아졌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귀중한 시점에 만들어내는 이승우입니다. 아, 먼저 업혀라 제안했던 라스였네요. 네. 네. 자, 두 번의 터치 윤빛가람 가운데 쪽으로 연결. 다시 앞쪽으로 아, 세진야 터치. 아, 역습까지 세진야. 있습니다. 역습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고재현입니다. 고재현인데요. 왼쪽입니다. 고재현. 자, 몸을 날렸는데 놓쳤어요. 자, 슛 연빛가람! 세 경기 연속 골 도전 연빛가람! 수원 FC 코너킥 올렸고 헤더! 떴습니다. 라스 일단 잡고 다시 뒤로 연빛가람 한번 접고 자 왼쪽으로 펼칩니다. 어허. 자 열렸어요. 자 크로스! 아직 볼 나가지 않았습니다. 파이어코 골라스! 어! 아 라스의 슈팅이 제대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 제대로 못 바꿨어요 방향을. 예. 네, 패스. 자, 가운데 쪽에서 올라가는 장성원입니다. 오른쪽에 황재원이 있고요. 황재원의 크로스. 어! 맞아! 세진야! 징크스는 필요 없다! 한 골을 실점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세진야의 다시 달아나는 득점이 나옵니다! 우와. 카드 필요 없다는 세진야의 세리머니입니다! 이거 보세요! 수비수들의 야. 시선은 어쨌든 크로스 상황에서는 에드가에게 쏠립니다. 야, 없다고 생각했는데 엉덩이 세진야의 헤더! 에드가에게 시선이 쏠렸을 때 세진야는 그 뒷공간을 놓치지 않았고 정말 야수같은 침투 그리고 정확한 임팩트 와 완벽했습니다. 라스쪽 세진야가 아, 이건 세진야가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공격수자 도와주는 공격수들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공격수들이 있어요. 수비 3명 세진야 어떻게 해결할지 세진야 가운데 쪽 슛! 아! 굴절 득점이 나옵니다. 황재원 데이를 맞아 추가 골을 터뜨리는 선수는 황재원입니다. 멋있어 하나 득점 하나 황재원. 본인의 K리그 통산 두 번째 골이자 올 시즌 첫 번째 골입니다. 그러네요. 황재원의 슈팅 바로 어시스트 하나씩을 주고받았던 양 선수들입니다. 자, 올 시즌 네 번째 꽉 찬 이 DGB 대구은행파크 만석이 됐는데 아, 팬들의 바람대로 대구는 정말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며 3대1 모처럼 대승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네.